볶음. 번개고체는 잘 나오네. 앱티엘 번구 배터리. 배터리. 근데 이 게임 진짜 일반 몹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맨날 엘리트 잡으러 다니지. 일반 몹이 졸라 세니까. 엘리트를 안 갈 이유가 없어. 이야? 야, 으아. 뚝배기 갈라진다. 코스트 하나만 있었어도. 이중시전 강화만 돼 있었어도. 이미 죽은 것 같죠? 켈리. 토리 캘리퍼스. 그래도 라가블리네. 그러지 마요.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시공 소환인 감사합니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도 죽었는데. 자방으로 살 수 있나? 자방이랑 뽀끔 뜨면은 이중시전! 잡았다! 이걸 잡네, 킹걸 갔네. 회중시계, 잘가수리. 기왕 이렇게 된거 엘리트 갈까? 가면 죽겠지? 근데 보초기는 회중시계로 어떻게 할 수 있고, 회중시계 있어서 잡을 것 같은데. 아, 갑분사. 이거 잡고 일반부한테 죽음. 잘만 하다니까. 아니, 번구 도약. 도약을 넣을까? 번구를 넣을까? 슬라임이라서 번구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엘리트보다 일반 몹이 센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거? 근데 물론 일반 몹 다 엘리트로 바꾸면 뒤진. 잠만 자가수리 해도 돼. 죽이지 마봐. 아, 이 젠장. 야, 구스 치워봐. 구스 치워. 킹선 가슬기. 징. 냉전함. 닉네임 대체 뭐죠? 반갑습니다. 이거는 잘까? 자가수리 하나 강화해놓고 싶긴 한데. 과연 볶음이 있어서 버틸만 할려나? 아, 잘 못 올렸다. 아니,
피지컬 겜 수비 올려서. 아니 에임 왜이래. 잠깐만 저거 승률요? 잘 모르겠어요. 하위모 메아리 증포. 메아리 넣고 캘리퍼스 보자. 커피밖에 없겠는데. 여기서 뭐 새장을 집을 거야 종을 집을 거야? 종? 바로 종 치고 집에 가죠. 12면 채야 일하자. 작은 12면 채들아. 도둑놈 시키들 으딜 도망가. 아니 근데 뭐 메아리 이거 저거는 아유 말을 말지. 이거 메아리 자가 불이해야 되는데. 뇌우? 되돌? 헬로월드? 뇌우도 괜찮을 것 같아. 코스트 많으니까. 오, 유불 라인업 찍이네. 아니 세방 짚고 창공 진행 봐야지. 항아리 아 이거 나 저거 넣었지? 용의 장치. 기다려라 내가 간다. 홀로그램? 걷어내기? 걷어? 홀로? 홀 걷 둘 다 쓰임새는 좀 비슷하지. 홀로그램이 편하겠죠? 강화도 되고. 홀로그램 저것도 초반에는 랜덤이었는데 개똥카였잖아. 배터리요? 대충 이상한 거 있으면 시계가 될 겁니다. 번구 두 장이지? 그만 넣어도 되겠지?
차라리 평형 같은 거 나오면 쓰기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저거 10이면 제본데. 그럼 옆에 가서 엘리트를 하나 볼까? 엘리트 보고 자가수리 강화를 할까? 메아리 저것도 약간 강화하고 싶긴 하다. 대부분은 시계 가게입니다. 에이, 깎아기 제발이. 볶음. 개득. 12하, 12바. 이거 운달 너무 심한데. 80딜. 근데 이거 말고 딱히 선택지가. 아, 잘 떴다. 진짜 잘 떴다. 이제 자가수리로. 야씨, 장난해? 달달하고 최적화 메아리 상성. 메아리를 강화할까? 자가수리를 강화할까? 메아리는 어차피 곧 죽어도 쓸것 같으니까 자가수리를 강화할까? 아, 하필 게 노삼이야. 자가수리 강화돼 있지. 파워 카드 하나 더 주가. 삽. 따갑대. 따갑대 가나요? 아이, 뭐 몸부림이야. 바스메타. 여기 갔다가 칼질 나오면은 바로 고레임. 줄게 없네. 아, 참. FTL 줄까? FTL도 주기 좀 아까운데. 메아리 때문에 자방을 준다. 그냥 타격 채울까? 날뛰는 디펙트 캘퍼.
파워카드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네. 창방전 100딜 가능. 뭐야, 배충 아직도 안 나왔어? 다중 아니 수리 쓰고 잡아야지. 해보. 재현할 거 없지. 전 경기. 네, 안녕히 주무세요. 엘리트? 엘리트 갈까? 밀집 찾아야 되는데. 창공 나오든가. 창공만 나와도. 하오님 반갑습니다. 쓴맛을 보여주라. 응풀피 병풍배아리 재활용. 재활용도 좋겠죠. 이제 조각모음, 축전기 이런 것만 좀 나오면은 풀릴 것 같은데. 빙하 방전? 없으면 방전이라도 써야지. 없으면 이걸로도 써야지. 방선을 강화할까 아니면은 발굴을 할까. 이거 재활용도 강화해놓고 싶은데. 킹굴 대디각
아. 젠장. 회복이고 나발이고 죽겠니?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그런 말 안 했거든요. 피해망 사양도는 아, 조심. 다음 턴에 수비 카드 찾으려면은 안 쓰는 게 나은가? 아니면 다음 턴에 뇌우 킬 각이 나나? 다음 턴 뇌우 해봤자 64딜 킬 각 안 나죠? 어떻게든 수비 카드 찾아야 되지. 근데 다음 턴에 연타 공격 아니야 이거? 어떻게든 그냥 딜을 넣는 게 맞나? 죽어라. 40, 60. 못 잡나 이것도? 이거 40 다시 쓰면 60 때리면은 67 이거 하면은 16 시네요. 편향 전타 뇌우 전타 정전기 방전도 있고 편향 굿 둘 다 주면 안 되네요. 편향 둘 다 주지. 룬피 있으면 이제 지금처럼 회중시계 보려고 쓸데없이 낭비 안 해도 되는데 메아리 재활용이니까 룬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별의 삽 룬피 있으면은 편향 각재는 것도 좋고 메아리 재활용으로 필요없는 카드들 태우고
자가수리 각도 잘 볼 수 있지. 어이 뭐임. 헐. 준아, 중튜브만 보다 와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 유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뭐야. 일단 캘리퍼스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파워가 좀 괜찮은 게 없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야 세상에. 좀 많이 올려줘요. 아이고 여덟덮밥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도 많아서 약간 저는 지금도 많아서 고민인데 이거 더 올려야 되나? 낮잠 한번 자고 밤에 해보자. 중튜브가 22년생인 줄 알았는데 향로였네. 향로? 아니 루시비언체랑 향로랑 어디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더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편향 빙하 재활용 배터리 충전. 방전으로 힐하고 홀로그램으로 빙하 찾아놓고 수비 올린 다음에 빙하로 쭉. 아 잡아도 되네. 어? 흠. 해시계 한 줌. 재활용 두 개? 근데 타수 쭉쭉 지울 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배터리 충전이나 빙하 강화해야겠다. 아이고 황보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해라 중튜브. 재활용 두 개면은 진짜 확실하게 덱 팍팍 줄이면서 저거 상태 이상 정리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활용. 드론은 어떻게 홀로그램으로 대체해보죠. 알고리즘. 알고리즘 저것. 아이고 주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덱만 졸라 빨리 돌리자. 아이고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렐님 구독 감사합니다. 재활용으로 싹 다 태우고 그러면은 냉정함 돌려야 되지. 냉정함 하나 더 넣으면 좋겠네. 도약을 넣어놓을까? 서른 한 장. 덱 뭐 이래 많어. 담배 쭉쭉 필까? 이거 블리트 포기할까? 엘리트 가려면은 세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 이거 거의 유물 3개급인데? 규준 한 장은 바로 지울 수 있고 나머지 한 장은 담배 필 수 있고. 규준 룸피 개꿀. 심호흡 주판? 아 양초 있네. 한 장은 여기서 지우고 전경기 그릇.
킹박집까지 향로까지 방열판? 향로보다 방열판이 나을까? 향로가 낫겠죠? 향로 있으면은 심장도 한번 노려볼만하지 않을까? 방열판 못사는 건 좀 아쉽네. 야 지금 규준 하나에 이 4개를 이거 가야돼? 심장? 심장 아, 죽을 것 같은데 엘리트 엘리트 1번 몹 엘리트 이게 말이 돼 이게? 전경기 그릇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이득이 나겠죠. 한 마리 잡고 각보기. 간 한번 볼까? 간 좀 볼까? 간집이. 아이씨. 백소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이죠? 잘 모르겠음. 뭔가 안 나오고 있음. 그러네. 뭘로 들여지? 여기까지인가요? 와 향로 잘 가거라. 여기까지인가요? 시간이 다 됐느니라. 역시 심장은 안 되겠구만. 대기 31장이라서 이게 안 되네. 그냥 옆에 1번 몹이나 볼걸. 누가 여기 오자고 했어. 종아리 걷어. 누구인가? 누가 엘리트를 보자고 했는가?
얘가 세상에 뭐임. 오자마자 미안한데 자러 가볼게요. 복학하면 생방은 못 보겠지만 중튜브로 현장 챙겨보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미안합니까? 아이고, 세상에. 유렐님, 편하게 주무세요. 아이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꿀잠 방송. 이게 방어도를 70 얻을 수 있으면은, 일단 구조상 얘가, 못 잡을 수가 없는 애야. 근데 내가 70 방어를 올 수가 없어. 그게 제일 문제야. 재혼인 반갑습니다. 진짜 빨리 태워볼까? 아까는 편향을 썼지만 이젠 좀 아껴보겠습니다. 안될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이번 턴 저거고, 소멸 카드는 다 태워주고. 재활용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거 규준 두번 쓰면 개빡침. 편향을 아까 그냥 쓸걸 그랬다. 얘가 60방어만 얻으면은 개노딜이어도 언젠간 잡기 때문에. 킹젠간 다 태워서 주판 갖고 오는 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거든요. 에이씨. 야, 나와도 공허가 나오냐? 일곱 장이었는데. 아. 아, 괜히 썼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음 턴에 5장 드로우가 되니까 주판으로. 아씨, 안 되네 이거. 잘못 돌렸죠?
어떻게 돌려야 되지? 냉장함을 돌려야 되나? 심호흡을 돌리니까 이게 안 도네. 심호흡이 이게 강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잡았어 이걸? 어 킹키 가더리.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리다. 한 세월이네 이거 태우는데. 심장 포기. 심호흡이라도 강화되면 좀 빨라지겠지? 아 너무 아프다. 교준 꺼져. 빨리 빨리 돌아와라 생기 생기 있게. 진짜 이거 조각모음 하나 있으면은 캘리퍼스로 극한의 이득 볼 것 같은데 이게. 하 세 마리 항아리 힐도 되는 상황이죠, 지금. 와, 피 차는 거 봐. 오. 병불 꺼져. 열쇠 필요 없는데 병불은 또 먹기 싫네. 엘리트 갈까? 아, 안 가는 게 좋겠지. 뱀녀 만나면 바로 터진다. 야 잠깐만 이거 규순 눈피 못 보잖아 지우면. 이렇게 가자. 이겼을 걸. 룬 갓갓 면체. 오씨. 약간 방금 생각 안 하고 썼다. 네, 재활용이 핵심이네, 이거, 덱에서.
완전. 아,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거를? 이게 뭐야? 아, 잠깐, 방열판이다. 영백소시대. 까막인데 그냥 방열판 넣지 말까? 근데 방열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어서 규준 제거하고, 아니면 규준을 제거하지 말고 바로 방열판을 올릴까? 근데 지금 방열판 먹기 망설여지는 게또 조각 모음 나오면 그거 집어야 되는데. 꺼져. 규준 남겨놓는 것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 아, 맞다, 이거 너무 많이 지우면 안 되는데. 딜카드 너무 많이 지우면은 기생충 못 막음. 백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하네요. 밀집 하나만 나오면 캘리퍼스 떡상할 것 같은데. 어우씨, 잠깐만. 개 무섭네. 야, 고반해 임마. 주판 과호흡댁. 생기가 돌아온다. 아, 잠깐만. 얘는 뭘로 잡어? 하필 향 로턴에 이게 핸드가 잘 나오냐? 요럴 때 방어도 올려놨어야 했나? 캘리퍼 쓰시니까. 맞고 힐하자. 답이 없다.
답이 좀 있다.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좀 있다. 은근히 되게 세네. 아, 자가풀이 왜 어디 갔어? 자가풀이 왜 없어? 아, 드디어 갓갓 모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너야겠죠, 당연히. 근데 까마귀 저거 어떻게 하냐? 조강보험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뭐지, 우지? 타격 씌울까? 방전 필요 없긴 한데, 저건 재활용으로 지우고. 발굴 디스크. 빨리 지우면, 그만큼 빨리 게임 터지니까. 여기서 포션 먹는 게 낫겠다. 까마귀 호다닥. 갓봄. 다음 턴에 갓갓 모음 두번 쓰고. 근데 이거 연타 턴일 텐데. 야, 조졌다. 나중에 다 따서 갚을 수 있어. 최적화를 일단 옆에 작은 카카부터 빨리 잡고. 못 잡네, 근데 이것도. 깨시 포션을 먹었어야 했나? 아, 제발. 작은 카카. 야! 이 정도 체력은 따갑돼 가능. 아, 이거 조각 몸 써야 되는데. 그냥 안 쓰고 아까 빡빡이 잡을 때처럼 그냥 다 지우자.
해야 되는 게 어딨어? 재활용이 싹 다 저기 있네. 보고 좀 치워봐. 재활용수 빨리. 답답해 뒤집었다. 진짜 비장하다. 비장하고 비참하다. 판다 곰탱이님 반갑습니다. 다 잡았죠 이제? 얼마나 감내해야. 아 뭐야 잘못 써서. 아 뭐 터보 필요 없지. 개 힘들다. 터보는 있어도 됐겠다. 근데 이거 어디 잡어? 네, 뭐 턴당 40딜이면 뭐 그렇게 약한 거 아니지. 아 서순 이렇게 보면은 조각 몸이 별 필요가 없었나?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봤자. 자가 소리도 해야죠. 아, 소순. 고기에 34회복이면은 46회복이야? 엄청 회복하네. 세머항 힐도 있구나. 향으로 좀 보면서 갑시다. 심장 포기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 게임이냐, 이게. 와, 미친. 와. 야, 132장인데, 이게 이렇게 더. 개 어처구니 없네. 저거 빨리 줘, 저거. 조각보험. 편향을 이제 볼까? 안 봐도 이긴 하겠지. 편향을 클리어가 목적이면 굳이 위험보다 많고 저걸 쓸 필요는 없겠다. 첨탑 워즈 첨탑. 아, 범구 들고 있을까? 한거 있지? 깨시 포션. 어차피 심장도 안 가니까 지금 써야 돼. 이거 데카부터 잡아야겠는데 이거. 아유, 어지러워. 배터리 충전 필요 없고. 야, 이것도 이래서 어느 세월에 잡냐. 아씨, 짜증나네. 에, 뭐, 어쨌든. 어쨌든. 못 잡는 것보다는 낫다. 이제 편향 써도 되지. 개도답.
어쩌다 보니 또 졸라 이상화 돼가고 있네요. 아이고, 푸아오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 뭐 하듯이 지금. 뭔 얘기야, 이게, 야, 씨. 아니! 이제, 대충, 최초의 앱초에, 어? 이러고 있으면은 끝난다. 민트 도넛. 죽어라, 민트 도넛. 근데 이게 클리어 할줄 몰랐다. 1시간 9분 9초. 그리고 백수 영상. 이거 중튜브 수면 영상 명예 전당 오를 수 있다. 개빡치네 진짜.